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GV80 정식 공개를 앞두고 위장막 테이프만 가려진 차량이 최근 해외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아주 선명한 사진으로 말이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포착된 위장막 차량은요, 위장막 커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개가 임박했다는 말이겠죠. GV80의 정식 공개 일정은 LA 모터쇼가 개최되는요, 11월 22일 전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시기에 GV80의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월 정도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설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11월 23일 전후로 전국 8개의 현대차 그룹에서 운영하는 주요 스팟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객 초청 행사를 통해서요, GV80을 드디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최근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GV80이 먼저 선공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보신 분들의 소감은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외부 디자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멋지다는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웅장하다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신 분들에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내 디자인은 호불호가 나뉘고 있는데, 그랜저보다 실내 마감 소재는 훨씬 고급스럽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랜저가 한편으론 너무 잘 나온 것인지, 아니면 GV80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인지, 아마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심플해서 아쉽다는 반응을 들어보면 운전자의 핵심 공간이 센터 패시아에 여백이 많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여백과 깔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내 버튼을 최소화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센터 패시아에는 기능을 작동하는 다양한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GV80의 센터 패시아를 보면 공조기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요, 물리적인 버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좌우를 포함한 송풍구와 하단의 공조기 좌우에 일부 버튼이 제공이 되는데요, 다른 버튼들은 모두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튼이 사라지면서 심플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여백을 강조한 통에 많이 허전해 보인다는 것이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버튼이 사라지면서 여백의 미를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리스탈 터치패드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등의 작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스타플레이어가 만든 실내 디자인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최고 등급의 퀼팅 소재를 적용하면서 럭셔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7개의 에어셀이 적용된 시트는 카마스터가 공통적으로 극찬하는 부분인데요. 퓨리뷰 전자 에어 서스펜션과요, 조합이 되어서 현존 최고의 착정함과 승차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포착된 실내 사진은 디자인의 호불호를 더욱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현재 상황은 호보다는 불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쉽다는 반응을 보면요, 두 가지 디자인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은 내비게이션과 센터 패시아가 연결되는 돌출된 부분의 디자인으로요, 물리적인 버튼이 여기서 제거가 되면서요, 너무 허전하다 또는 뭐 이상하다는 이런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은 핸들 디자인이죠. 디자인에 있어서 럭비공처럼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요, 프리미엄 차량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프리미엄 SUV에 더 많은 기능과 최신 디자인을 원했던 소비자의 눈높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버튼이 제거가 되고요,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제네시스와, 그리고 여백의 미가 오히려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고객의 눈높이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장막 촬영에서 포착된 사진의 경우 대부분의 촬영에서 초기의 반응은 정말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최근에 역대급 그랜저로 평가를 받고 있는 더 뉴 그랜저와요. 그리고 올해 초에 출시가 되었던 신형 소나타의 경우도 초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공개된 이후에 멋지다라는 반응이 다시 공통적으로 얻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번 GV80의 경우는 어떨까요? 연목구름 채널에도 그동안 실내 디자인에 대한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신차 리뷰 활동으로 오랜 시간을 하면서 위장막 차량과 실제 차량의 디자인에 있어서는요. 감성을 포함한 디자인 부분의 차이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GV80의 실내를 먼저 본 입장에서는요.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SUV에서 처음 선보이는 크리스탈 터치패드의 사진과요. 원형 다이얼 변속기의 사진이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포착된 사진과 비교해보면요. 전원이 들어온 사진이 훨씬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자의 경우 무드램프 앰비언트를 좋아하죠. GV80은 적용된 부위에 있어서도요. 대시보드와 도어트림 외에도요. 변속기, 피자 상단에도 앰비언트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프리미엄급 수입 차량보다도 감성적인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실내에는 디자인에 있어서 첨단 기술이 적용된 부분으로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그리고 공조기 부분이 있죠. 크리스탈 터치패드와 원형 다이얼,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램프가 첨단 기술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아마 보신다면 감탄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원이 다른 12.3인치의 계기판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미래지향적인 블루 계열의 색상이 속도계와 엔진 회전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본다면요. 디자인에 있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신형 계기판이 적용되면서 디자인 외에도 두 가지 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계가 왼쪽에 위치하고요. 오른쪽에는 엔진 회전계가 위치하게 되는데 서로의 위치가 바뀐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인 것이죠. 또한 속도계 바늘은 시계 방향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엔진 회전계의 바늘은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계기판은 고성능을 강조하는 차량에서 바늘이 마치 작동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모이게 되는 형태로 작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핸들 좌우에는 금속 재질의 레버가 보입니다. 고급감을 한층 높이게 되었는데요. 패들 시프트도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테두리에는 크롬 몰딩으로 감싸면서요. 고화질 사진로 보신다면요. 럭셔리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스마트키 사진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요. 그동안 정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실내 공간이 공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GV80에 새롭게 탑재될 세 가지 엔진 스펙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엔진의 공통점은 모두 8단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이죠. 3.0 6기통 직렬 디젤 엔진입니다. 278마력의 60토크를 제공하고요. 제로백은 6.8초를 자랑합니다. 덩치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V6 기반의 모하비 엔진의 경우는요. 260마력의 57.1토크로 신형 엔진과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직렬 6기통 기반의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아마 V6와 L6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3.5 가솔린 엔진입니다. 380마력의 54토크를 제공하고요. 제로백은 무려 5.7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5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304마력의 43토크를 제공하고요. 제로백은 6.9초로 무난하거나 조금 빠른 성능을 제공하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초반에 강렬한 토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요. 3.0 6기통 디젤 엔진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꾸준하게 치고 나가는 속도를 포함해서요. 최고 속도까지 이른다
그리고 그 속에서 꾸준한 보타감을 원한다 라고 판단하신다면요, 가속감을 제공하는 3.5 가솔린 엔진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고려해 본다면 2.5 가솔린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번 21부 영상에서는요, 실내의 세부적인 사진과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의견들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기판을 포함한 새로운 사진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세 가지 엔진 정보를 좀 보다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네시스 GV80에 새롭게 적용될 첨단 기능을요, 총정리 요약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